힙합 하는 사람들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혹시나 디스로 알아들으실까? 불러줘요. 신동엽. 지금은 좀 예의가 너무 없잖아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딩 성인 불문 손만 댔다면 1등 천재 프로듀서 기리기리 기리보이. 안녕하세요. 기리기리 기르지 마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우리 기리보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느낌이다. 느낌이죠.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집니다. 저도 가끔 저런 거 하잖아요, 원래. 해잖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나타나니까 약간 떨리네. 해잖아. 근데 저도. 네, 좀 느낌이 살짝 조금 다르고. 어, 뒷머리는 비슷해, 동현이 형이랑 네. 뒷머리. 네. 제 뒷머리 컨셉이 이제 복장이나 이제 넥타이까지. 아, 진짜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오, 비슷하네, 진짜. 하나가, 예, 비슷한 면이 많다. 진짜. 그리고 이 표정 보고 얘기하세요. 예, 표정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옆에 지금 표정이 약간 좀 말똥 지금 트렌디한 목소리에 대세 고막 남자 크러쉬 함께합니다. 크러쉬 러쉬 우리 러쉬 정인 씨와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크러쉬 아, 처음부터 부담스러워. 아침부터 부담스럽다고요. 아, 먼저 크러쉬 씨가 군 전역 후 새 앨범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축하 박수. 뭐야? 뭐했어? 와, 저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건데? 우리 형이 하는 거 보고 저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초등학생 때 생각했는데. 오늘 크러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얼마나 군에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었겠어요. 네, 오늘 크러쉬 날이고. 어떤 앨범인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곡 제목은 러시아워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네. 바쁜 이 현대 사회와 어떤 이 교통 체증의 이 꽉 막힌 도로를 음악과 비유해가지고 이제부터 러시아워인데 제 이름이 또 크러쉬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부터 이제 크러쉬아워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 러시아워. 예. 자, 우리 그 기리보이 씨도 오늘 이분을 만난다는 사실에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또동현. 제 노래가 나오길래 봤는데 네. 지금 그 저 뭐냐 딱 당사자 분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들으시니까 혹시 막 힙합 하는 사람들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혹시나 디스로 알아들으실까? 에이. 아이고. 가사 좀 얘기해 줘요, 가사 좀. 어떤 가사? 맞아, 그 한 분만 더 불러줘요. 신동엽. 함께할 가수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눈과 눈 사이가 뭐라 하냐, 신동엽이. 아, 무슨 일입니까? 허허, 이 녀석 봐라. 신동엽. 그냥 신동엽은 아닐 거 아니야. 직업이 좀데? 예의가 너무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냥 바로 신동엽. 뭐 어디 조사 다닌 줄 알아서 신동엽. 내 앞에 신동엽. 약간 미안한 마음까지 같이 갖고 왔대요. 한마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런 거를 언급했을 때는 뭔가 그런 인쇄 같은 게 조금 오는 거 거마비. 거마비라도. 거마비요? 거마비. 옷, 자켓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 가사에서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클린 버전 가. 클린 버전. 신동엽 제거 버전. 기리보이가. 클린 버전. 클린 버전. 신동엽 제거 버전. 제가 뭘 좀 신발이든 옷이든. 정말 찐 음악을 하는 두 분이 나왔습니다. 음악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아,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래도 살짝이라도 더 들린다. 장르 있어요? 발라드는 안 나오겠지만 네, 뭐 좀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아, 나올 수 있어요. 연도 수는요? 연도. 저는 90년대. 오! 오! 좋아, 좋아. 오! 기리보이는 어떻습니까? 발라드죠. 아, 발라드를 네. 공통적으로 좋아하네요. 절대 안 나올 음악만 얘기하고. 절대 안 나올 음악인데. 아니 근데 공격적으로. 네. 독살이 딱 정중하게 있어서 네. 웬일인가 했더니 래퍼들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아니. 네. 왜 한 해는 이쪽에 나는 건지. 아니 같은 힙합.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켰고. 분리를 한 해가 시켰고. 너무 딘딘화되는 게 아닌지. 아 형. 딘딘화
왜요? 빈디노 빈디씨는 왜 너무 재밌잖아. 김현 옆에 체육대회 나오라고 본인 스케줄표를 보세요. 예능이 더 많잖아요. 예능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고정이 한 6개가 넘어요. 그래, 여기 아니고서는 아주 예기보따리가 장난 아니라고. 예, 그리고 아이고 바깥에서는 왕의 왕. 주치 아니야? 주치 아니야? 어디? 크러쉬와 기리보이도 지금 깜짝 놀래서 좀 다르죠, 느낌이 예전과는? 약간 셋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네. 다 홍대에서 공연하고 맞아, 맞아. 같이 언더그라운드에서 기리보이하고 또 같은 크루를 또 했었습니다. 아, 마지막! 에이! 말도 안 돼. 예, 버과이즈? 버과이즈. 버과이즈. 예전에 진짜 같은 크루였어요? 네. 근데 같이 랩은 한 적은 없는데. 같이 랩을 네. 한 적은 없어. 무슨 소리야? 나 너 앨범에 피처링 한 것도 있어. 아, 맞다!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 자리가. 그래서 이러는 거야. 지금 이제 기리보이와는 길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하여튼 오늘 놀토 안에서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 이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기리보이, 놀토의 크보이, 놀토의 크러쉬, 놀토의 크록스. 입점을 한 놈이에요. 뭐야 진짜. 안녕하세요. 상표 이름도 다 나오고. 여기 아까 킹 받았. 우리 한님이 누나도 요 박수를 다 안 해요. 우리 옛날 시절. 요거랑 요 소리 내는 거. 요거랑 맞아, 예. 맞아, 맞아. 거의 뭐 예. 아 요거는 이제 고급 게임기. 요게 이제 더 간 거고. 요거 요거. 크러쉬. 어이 뭐야? 손가락 채찍. 손가락 채찍. 와 진짜 고급 기술. 손가락 채찍 이거 착착 찍는 거. 채찍. 이거 되게 아파. 야 이거 진짜 고급 기술인데. 중지 나중에 날아가요. 어. 크러쉬가 잔재주가 많네. 잔재주가 많어. 자 좋습니다. 오늘 함께할 게임은 초성 퀴즈. 어. 햄버거 편입니다. 아이고. LED 햄버거가 뜹니다. 어떤 햄버거인지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러쉬 씨는 어때요? 햄버거 좋아해요? 아 저는 좋아합니다. 아 햄버거 좋아하시고 네. 뭐 선호하는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습니까? 저 토디 좋아합니다. 네? 오, 토디. 아 토디. 아는 사람이야. 토디. 토디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신동현 씨 급하게 맛있지 맛있지를 두 번 반복하면 거짓이에요. 베토벤 나도 그거 좋아해지. 베토벤. 베토벤 좋지. 기리보이 햄버거 좋아합니까? 아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알바를 했었습니다. 오. 네. 좋아해서 어디서 제조해서 먹으려고. M. M. 아, 맥에서 했구나. 맥에서 했어. 맥에서 나오는 만약에 햄버거 이름이 있으면 거의 다 맞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와우. 요즘 건 몰라요. 좋아하는 그 햄버거가 초성으로 뜰지 집중해 주시고 햄버거 초성 보여주세요. 어렵네. 쉽지 않아. 어 쉽다. 쉽다. 뱁새. 크러쉬 크러쉬 크러쉬. 크러쉬 빨랐어요. 크러쉬. 빅사이버거. 어 뭐라고요? 나도 하려고 빅 했는데. 빅사이버거. 정답. 아닙니다. 나래. 나래. 박사이버거. 실패. 박시긴 하지. 박시야. 실패. 키. 보쌈의 버거. 어 뭐라고요? 보쌈의 버거. 실패. 별론데? 별로야. 여러분. 빅을 버리세요. 어 크러쉬. 크러쉬. 불사이버거. 아 뭐라고요? 불사이버거. 불사이버거. 정답입니다. 이 버거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싸이 버거. 와. 뭐야 박. 싸이를 명확히 치시네. 자, 아 그래요. 잠시 뒤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뒤쪽으로 가시. 아 우리 신곡. 우리 크러쉬의 신곡. 진짜 들어와? 예. 아, 춤이 있어요? 원래 춤이 있어요? 러시아워. 춤이 있어. 춤도 있어. 춤이 있어. 같이 하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자, 난 처음 들었는데. 자, 김동현 씨 나오세요. 댄서분들 나오세요. 자, 키 나오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방해할까 봐. 오, 이게 있구나. 나가 뭐해? 자, 도와주세요. 한해 나오세요. 한해 나오세요. 한해 나오세요. 한해 나오세요. 망치면 안 되는데. 나오세요. 한해 나오세요. 동현아, 동현아. 한해 나오고. 나가서 춤추고 우리 앉은 분도. 아, 이래도 됩니까? 아니 MC님. 자, 춤추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 M카 느낌으로 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중간에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서 동현 형님 춤을 출게요 이렇게. 오 좋아요. 그러면 그걸 다 같이 아 이게 동현 형님 따라. 춤이 됐어요. 예. 네. 제 거 진짜로 들어가요? 들어갈게요. 오. 오랜만에 봐.
와, 갑니다. 네.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그 음악 크게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배웠는데 일단 가보자고. 음악 플레이. Hey, ladies, here we go. 이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하나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만 안 알려줬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네. 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가볍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키는 이렇게 말하는 가볍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2인 버전 한번 가시죠. 2인 버전 잠깐만 좀. 릴스, 예. 릴스, 그래 부스러기들 들어가. 부스러기들 외웠어 이거? 음악. 이거 외웠다고? 플레이. Hey ladies gentlemen. Yeah. Yeah. Sing it up. 손을 위로. Hey, hey, hey. Oh. Hey, hey. 와, 대박이다 진짜. Hey, hey, hey. Freestyle, freestyle, freestyle. Oh. 러시아워 노래 너무 신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춤을 안 출 수가 없네. 어거 이름을 공개합니다. 아 저쪽 세 명이 진짜. 보여주세요. 영어인데 이것도? 영어입니다. 예. 네. 와우. 어, 에이. 아, 아니 빨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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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홍시영. 홍시영.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언빌리 버블 버거. 어? 언빌리? 진짜? 버블이에요? 뭐 언빌리 버블이에요? 형 뭐. 게스트야. 아, 예. 정확히. 형 게스트야. 단어에 맞춰서 표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빌리 버블 버거. 정답입니다. 이런 게 있어? 언빌리 버블 버거. 든든하게 제가 눌러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멤버는 아 집안 싸움이네 또.